제가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을 한번 만나고 왔잖아요.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 사실 축구를 보내다 보면은 라인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라인업 살펴보면서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청주의 자, EMS는 평택시티즌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김종희 제1부심, 박남수 제2부심, 최일우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를 함께 주관해주십니다. 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청주FC, 화면 오른쪽이 평택시티즌입니다. 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아,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일 대형!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아,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도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보고 있는 박재훈의 모습 붙였습니다. 헤더 정면. 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장면. 네, 물론 이동현 선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공이 제대로 배급이 안 됐고요. 네. 또 다른 선수들도 공격에서는 지금 많은 볼을 터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홈인데다가 선제골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벤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잘 연결 왔어요. 아, 이어졌고요. 이동현. 아, 마지막에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지금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확실히 이동현이 볼을 잡으면은 우선은 골대 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어찌됐건 슈팅까지 연결을 잘 했습니다. 네. 오른발에 잘 맞췄는데 아쉽게도 앞에 수비가 방해를 잘 해줬기 때문에 득점까지 연결을 못했고 옆그물이었죠. 야, 이번에도 이형석이었습니다. 그물은 그래도 맞췄습니다. 이동현 선수가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다듬어야 됩니다. 중앙 잘 열어줬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왼쪽 연결. 야, 이동현! 아직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 그러나 백준범이 이번에는 이겨냈네요. 지금도 백준범 골키퍼가 잘했어요. 네. 지금 각을 좁히고 나오면서 슈팅을.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잘 열어줬어요. 여기서 돌파 좋았고 연결. 살짝 길었나 싶었는데 이걸 또 갔어요. 네, 순간적인 대쉬가 정말 빠르네요. 이동현 지금 골키퍼가 안 나왔으면 뭐 그대로 실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인 낭비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 지금은 또 반대로 잘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으로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아,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좀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철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아,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김정훈이 3대골이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나갑니다. 병택 3대0이에요 네.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어,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아, 코스를 보는 슈팅이 아,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모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모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모니 여분 동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첫 번째 골 세레모니. 네. 찰칵 사진 찰칵 하트.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골은 무릎 슬라이딩이었죠? 그렇죠. 네. 아, 마치 이 세 키워드로 오, 이어야 됩니다. 우선 뒤쪽으로. 아, 잘 줬어요. 인석관 띄워줬습니다. 왔어요. 오, 벗어납니다. 야, 지금은 크로스도 좋았고 머리에도 이종철 선수가 잘 맞췄는데. 살짝 빗나갔네요. 아, 이종천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두 차례나 가져가봤는데 모두 다 골문 바깥이었습니다. 세계 덜미를 잡히면서 전반전 한 골, 후반전 두 골을 내리내주면서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